제가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이렇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라틴어 이름의 유래들입니다. 이름을 우리가 이제 뭐 도감에도 그런 거 있는데 여기처럼 이 책처럼 자세하게 재미있게 쓴 걸 못 본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때까치, 전 때까치를 보면은 라니노스가 도살자라는 뜻이고, 그 다음에는 영어로 그리스어로 소를 뜻하고, 그 다음에 영어로다가 하면 불 헤드드 슈라이크 황소 같은 거를 때까치. 그래서 아주 정말 그 라틴어 원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끄덕여지게, 이 표현도 이 책의 아주 특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 이 새의 이름을 갖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, 그러니까 보통 라틴어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다른 것도 있을까요? 예, 자, 우리가 뻐꾸기,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뻐꾸인데 뻐꾸기라고 그랬어요. 네.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깎고 깎고 운데서 깎고라 그래요. 아.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여러분이 이제 아주 밥솥 중에서도 쿠쿠밥솥 있죠. 네. 쿠쿠쿠쿠이란 말입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상계국 사람이 뭐 상계국 사기 모여가지고 나는 뻑뻑뻑뻑 우는 새를 받고 갖고 갖고 하는 새를 받고 그런데 네. 같은 종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과학적인 그 이름, 학명이 생긴데 scientific name이 생겼죠. 그게 이제 닌네. 스웨덴의 이제 그 신문학자들, 그 사람이 처음 이제 이명법으로 만들었죠. 그래서 그 이제 라틴어, 이제 왜 라틴어를 했냐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럽의 말이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온 게 많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라틴어의 영향을 준 게 그리스어죠. 그리스어인데 새들의 속명, 지너스 네임 그 앞에 붙는 거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리스어가 라틴어화된 게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그리고 그래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이거 학명 뭐 이태릭초 쓰고 뭐 머리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 그 뜻을 알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. 예를 들어서 그 어치 같은 게룰스 그란다리오스거든요. 게룰루스는 시끄럽게 떠드는 뭐 나쁘게 하면 놈이라는 표현을 썼죠. 그래서 영어적으로 보면 J 찾아보면 좀 하나는 어치, 두 번째 시끄럽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응? 그런 뜻이 있고 그란다리오스라는 것은 그란이라는 게 그입니다. 소위 말해서 도토리, 도토리 뭐 이런 건데 그걸 잘 먹는 이런 뜻이죠. 그래서 여러분이 아세요? 어치는 가을이 되면 목젖에 많은 도토리를 입고 날아갑니다. 저장을 하기 위해서. 그래서 물론 어치도 이제 평소에는 뭐 여러 가지는 먹죠. 먹는데 곤충 애벌레도 먹고 하지만 가을에 대해서는 그 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이 겨울에 저장하고 일하기 때문에 도토리를 좋아하는 새다 하는 측면에서 아주 잘 맞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어떤 건 뭐 알바 하는 거는 알바 이런 것은 여성형이에요. 이제 알부스 이런 게 이제 남성이 알범 이런 게 남성형인데 이게 바뀌고 뭐 가는데 결국에는 희다는 뜻이죠. 그리고 여러분이 잘 쓰는 그 뭐야 그 로션 있잖아요. 니베아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? 니베아는 여러분이 니베아가 짜놓으면 하얗죠. 예. 니비아는 라틴으로 하얗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런 뜻을 알면 학명의 이 그 만들 때도 학명을 붙일 때도 외부의 깃털의 색깔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했기 때문에 참 쉽게 외워지고 또 딴 나라 사람들하고 새를 버드워칭할 때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. 네. 이게 이 학명만 이렇게 해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. 네. 그리고 제가 문득 이제 이건 이 때까치 이걸 보다가 제가 어릴 때 저 시골에 있으면서 그때 때까치를 했었는데 과수나무에 이제 올라가면 다른 새들은 도망가는데 이 새는 도망가지 않고 막 달려들어요.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또 그 때까치인가요? 노란 때까치인가요? 뭐 어떨까? 때까치도 노란 때까치죠. 다 그런가요? 네. 과수나무에니까 때까치는 보통 관목 안에다 싶어. 그러니까 과목 근데 그거는 과수나무에서 이렇게 해서 그 가지 사이에서 때까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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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때까치가 맞았군요. 네 과일 실수나 뭐 감나무 네, 이런 네. 많이 아 때까치 맞았나요? 네. 아 저는 식사나무요.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구분을 잘 안 하니까 제가 나중에 이게 때까치였나 노란 때까치 궁금했었어요.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
팔을 잡아서 먹여주면 더 잘 먹습니다. 아, 네.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, 그러니까 그 민가 근처에 가까이 온 거죠. 아, 때까지군요. 네. 그래서 제가 때까지는 저기 한 게, 다른 새들은 우리가 너무 도망가 버리는데 이건 도망가지 않고 엄청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 때까지 종류는 이제 그 개구리라든지 예. 이런 걸 이제 잡아가지고 겨울에 말려 그 뭐야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는 철사 그 하는 뭐 철사줄 있는데 그 탱자나무 그 가시 같은데 꼽아놔요. 꼽아놔요. 네. 말려가지고 겨울에 네. 대비해서 겨울 먹이로서 준비합니다. 네. 네. 그럼 하나 또 제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 그런 생활 주기가 있는데 그 새들은 또 계절에 따라 연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새의 하루와 연주기 행동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어떻게 다를까요? 아, 그 이제 연주기라는 것은 이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이제 태양의 그 광량이 달라지죠. 그게 이제 시상하고의 영향을 주가지고 하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, 뭐 그다음에 깃털갈이를 한다든지, 그다음 깃털갈이 끝나면 또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이런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연주기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러나 이제 이동하는 종은 계속 이동을 하는 거고, 그다음 트새는 트새가 아니라 깃털이라는 것은 새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뭐 한 번 이상 그 하는 종도 있고 종에 따라 다 다르죠.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연주기하고 상당히 관계되고 일주기라면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 아침 일찍이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먹이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또 딴 종과의 경쟁이라든지 같은 거에 굉장히 이런 걸 하고 겨울에 그거 하고 또 잠을 자고 오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종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죠. 예.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매일 생활하는 거와 똑같죠.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제 보면 각자 학교라든지 집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행동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딱 절대적으로 왔다 갔다 진짜 세대권이 있을 수 있죠. 그런데 이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행동권이 있을 수 있는데 새들도 이제 번식기 때는 자기가 그 뭐 막는 세대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. 이 하루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, 먹고 예. 놀고 자고 뭐 그다음에 쉬고 그렇죠. 아,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럼 아까 구체적으로 세력권하고 행동권에 네. 크기는 어디가 더 넓을까요? 아, 일반적으로 행동권이 늘죠. 아. 왜냐하면 세력권은 자기가 절대적으로 독점적으로 그 하는 게 때문에 독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딴 개체가 들어오면 싸우기도 해야 되고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투입되죠. 절대 번식을 하고 해서 자기의 절대적인 그게 테리토리다, 세력권이다 볼 수 있고 행동권은 자기가 먹이를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, 집 아니면 이거는 세력권을 볼 수 있고 네. 어느 날 갑자기 종로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남대문도 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 때때로 가는 거는 이제 행동권이라고 볼 수 있죠. 아, 이제 이해했습니다. 그렇게 말씀하시니까. 네.